예, 저기 정시 위주로 저기 이제 대입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하셨는데 예. 이제 뭐 수능으로 결국에는 선발을 하겠다는 건데 그렇게 된다면 수능 점수로 결국에는 학생들을 줄 세운다는 말씀 같은데 예. 이게 좀 저기 뭐야 소위 말하는 그런 21세기 교육하고는 어떻게 보면 역행하는 거 아닌지 궁금하고요. 예. 교수님께서 과거에는 빨간색 넥타이를 즐겨 매셨는데 오늘은 좀 다른 색깔 넥타이를 매셨거든요. 그 의미에 대해서도 조금 궁금합니다, 교수님. 이게 이제 실력 사회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. 사실 지금 나는 중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그 학생부 제도도 폐지하자. 어떻게 보면 전교조가 학생들을 소위 통제하는 수단이 되고 있으니까 지난번에 인원고 사태를 봤지 않습니까? 최근에 또 전교조에 대해서 반항하는 학생들을 봤지 않습니까? 말하자면 이런 걸다 폐지하고 그냥 실력 사회로 돌아가자는 겁니다. 실력 사회로 돌아가서 대입실을 뽑아야지. 그렇지 않고 옛날 그 저희들 대학 다닐 때 보결로 들어간다는 말이 있었어요. 뒷문으로. 아, 그런 게 있었어요. 대학을 뒤에 돈 주고 들어가고 대학의 담장을 쌓아주고 들어가고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. 그래서 저는 요즘 제도를 옛날에 보결로 들어가는 그런 제도를 보는 것 같다. 그런 느낌을 늘 받았어요. 그래서 실력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고, 넥타이 색깔을 바꾼 거는 푸른색이 희망을 상징하고, 그리고 붉은색은 정의와 열정을 상징합니다. 그런데 붉은색으로 자꾸 매니까 고집스럽게 보인다. 왜 고집스럽게 보인다? 그래야 지적이 하도 많아서 어차피 저희 당 색깔이 삼색입니다. 빨강, 파랑, 흰색. 그 중에 하나 매면 되죠. 예.